생각할 때 허리에 잠그고 있다가 소매를 잡아요. 먼저 이거. 소매를 잡아놓고 양쪽 무릎이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무릎이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골반을 밟아요. 발바닥을. 자, 한쪽으로 엉덩이 빼요. 그래서 모른몸을 옆으로 돌아다녀세요. 자, 이 밑에 위에 계신 분은 바지를 잡기 시작하는데 자, 오른발을 여기 이두박근 끝부분에다 갖다 대고 쭉 뻗어요. 뻗어있는 쪽으로 누워있으면 돼요. 자, 반대다리는 이렇게 이두박근 끝에다가 이렇게 발을 접어서 대주시면 되고 왼손 보면 무릎이랑 팔뚝이랑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뭐 팔뚝이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근처에 있어요.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누우면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무릎이 팔뚝이랑 근처.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벌려야 돼. 벌리고 내 무릎을 이 왼손을 당겨서 이 발바닥 계속 여기 붙어 있게. 왼손이 이렇게 당겨줘야 돼.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자, 반대로 갈 때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빼요. 이렇게 빼고 손이 이렇게 올라와서 왼발 쭉 펴 있는 쪽으로 누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른발을 보세요. 오른발을 무릎하고 손을 다시 당겨요.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손 안 당기고 발만 당기면 발이 떨어져요. 이렇게 손이랑 발을 같이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반대로 넘기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다시 세팅하고 소매를 이렇게 딱 잡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양쪽 무릎 겨드랑이 쪽으로 자, 돌아놓으면서 발 밟고, 발 밟고, 이렇게. 위에 계신 분은 이렇게 바지 잡으시면 돼요. 자, 반대로 발 꼬부리면서 쭉 뻗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뻗어져 있는 쪽으로 누우면 돼요. 뻗은 쪽으로 이렇게 누워있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샥! 스파이더 가자, 하고. 스파이더 가자, 세팅을 딱 하시고. 뻗어있는 쪽으로 누워있으면 돼요. 자, 왼쪽 다리 접어있는 다리를 겨드랑이 아래로 빼서 하늘로 이렇게 들어올려요. 손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잡아 당기면서 발을 차면 그립을 뜯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립 뜯으면 돼요. 뜯고 몸에다 이렇게 갖다 대요. 이렇게 몸에다가. 오른쪽 다리 접으면서 방금 우리 드릴 한 것처럼 엉덩이를 이쪽으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서 왼쪽으로 돌아놓아요. 왼쪽으로 돌아놓고 왼손 보시면은 손이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헐렁헐렁 돼 있으면 안 돼요. 내 몸에 갖다 대고 있으면 돼요. 자, 오른쪽 무릎을 얼굴로 당겨요. 손이랑 같이 이렇게 당겨 같이. 이제 발바닥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발만 당기면 발이 이두박근에 떨어져요. 그래서 손이랑 같이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그다음 뭐 발바닥이 하늘로 쭉 올리면 상대방 엉덩이가 들어 올릴 거예요. 이렇게 쭉 뻗으면 들어 올려야 돼요. 이때 왼발을 쓸어차 이렇게 쓸어차면서 오른발 발끝을 이쪽으로 그래서 팔꿈치 찍고 일어나서 위아래 바뀌기 일어날 때 상대방이 도망가면 이발 이게 헐렁헐렁하면 도망가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눈물이 자 오른쪽 발바닥을 이두박근 밀고 있으면 일어나보세요. 이렇게 못 일어나요. 계속 밀고 있으면 세팅하고 왼발이 겨드랑이 아래로 빠지면서 들어올렸다가 빡 차! 해서 그립을 딱 뜯고 몸을 붙여야 돼요. 몸에 그 다음 오른쪽 발 접으면서 엉덩이 빼고 왼쪽으로 돌아놓고 자 양손을 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 그 다음 발바닥 들어올리고 엉덩이 들리면 바로 왼발 쓸어차면서 오른발이 왼발 앞쪽으로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위아래 밖에 스윕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뜯어내고 위아래 바뀌게 자, 이렇게 스파이더 잡고 있는 상대방 일어나서 상체 세우고 나한테 가까이 와, 걸어와요.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 그러면 눌리죠. 다리가 이두박근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상대방 다가오면 양손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발목을 딱 잡아요. 이렇게 발목 잡고 내 양쪽 무릎을 가운데로 모아요.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으고 힙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상대방 배를 밀어주면 돼요. 밀어주면 돼요. 자, 왼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놔야 돼요. 밀고 있으면 못 일어나. 상대방 나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한 손만 지금 한 손만
한손만 잡는데 지금 이분이 나 이렇게 마주 보듯이 짚어야 돼. 마주 보듯이 이쪽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자, 왼손은 멱살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뒤통수에 걸리면 돼. 멱살을 못 잡으면 옷이 이게 풀어질 수 있죠. 이렇게 풀어질 수 있으니까 못 잡으면 뒤통수에 걸리면 돼요. 뒷목에다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이렇게 멱살 잡으면 돼요. 잡고 왼발 짚고 내 몸이 배 위에 올라타요. 손 짚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타요. 그다음 무릎 꿇고 눌러주면 돼요. 상대방이 일어나서 상대방 이렇게 가까이 와. 그러면 손을 놓고 이렇게 땅에 쓸어서 아킬레스건에 딱 걸어요. 걸어요. 그다음 양쪽 무릎을 모아서 모은 다음 힙을 딱 들어서 쭉 밀어요. 손 짚고 뒷덜미 또는 역사리 잡고 이 발을 땅에 디디면서 위에 올라타요. 배 위에 무릎 꿇을 때까지 올라탄 다음 왼쪽 무릎 꿇어주고 양손 놓고 눌러주면 돼요. 근데 뭐 가까이 다가오면 자, 이번에는 이분이 바지를 잡고 있잖아요. 자, 일어나서 바지를 뒤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딱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눌릴 수 있다고 이렇게 그죠? 네, 상대방이 끌고 가서 이렇게 딱 눌렀어. 그러면 한 손을 놔요. 이렇게 한 손만 놓고 대각선으로 멱살을 못 잡으면 이 팔을 잡아요. 팔뚝 이제 겨드랑이 팔짱을 여기 훅을 엄지손가락 붙여서 훅을 이렇게 걸어요. 팔꿈치 위에 겨드랑이 쪽에 딱 붙이면 돼요. 또는 멱살 둘 중에 하나야. 멱살을 못 잡으면 팔에 팔짱 끼면 돼요. 그다음 왼손 놓고 이 잡고 있는 팔을 나 여기 엉덩이 쪽으로 드래그 하면 돼요. 왜? 그리고 왜 나는 바깥으로 빠져. 그다음 등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체중이 손에 다 쏠려 있어서 살짝만 당겨도 앞으로 꼬꾸라질 거예요. 엄마 가서 나 누르는 순간 하나 팔짱 또는 멱살 잡으면 돼요. 나 왼손 놔. 멱살 잡았으면 이제 손 놓고 팔짱 끼거나 멱살 잡으면 손을 놔요. 이 손을 놔. 이렇게. 그리고 내 몸이 다리가 떠 있으면 안 돼요. 다리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고 왼손 짚은 쪽으로 엉덩이 빠지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당겨. 그다음 손 짚었던 손으로 허리를 잡으면서 가슴이 등에 올라타요. 이렇게 올라타시면 돼요. 이분이 도망갔어. 자, 근데 일어나시면 이렇게 되면 한 다리 똑같이 여기서 다리 하나를 내 다리 하나를 쭉 펴서 핀 쪽으로 누워요. 이렇게 서 있는 거 똑같이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돼. 그냥 접힌 다리를 빼자마자 이 다리로 이 다리에다가 드라이버 이렇게 스윙 줘. 그래서 드라이버를 걸는데 허벅지에 이렇게 발등이 걸려야 돼요. 발등이 이렇게 걸려야 돼요. 그다음 왼쪽 다리 왼손 얼굴로 당겨야 이걸 그 손으로 마찬가지로 당겨야 돼요. 오른손은 이 다리 여기 뒤에 이렇게 받치면 돼요. 발목에 이 다리를 내 발목에 이렇게 받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받쳐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내 발목에 이렇게 받치면 돼요. 그다음 왼쪽 다리를 이 오른쪽 어깨 쪽으로 던지면 돼요. 이 발 보세요. 발이 펴서 하면 안 돼. 펴서 하면 안 넘어가. 구부렸다가 이 상태 유지하고 이 무릎을 유지하고 정강이만 위로 봐요. 정강이 위로 그럼 넘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면 돼요. 이렇게 반복. 이건 유지하고 이것만 키면 돼. 이렇게 상대방 일어나면 한쪽 누워서 빼서 그립 뜯고 이제 스윙 주면서 회전 이렇게. 그래서 내라이바 딱 걸어요. 결국 상대방을 살짝 당겨주고 이 오른쪽 손 여기 걸어요. 발목에 걸면 여기에 팔뚝이 걸려요. 내 오른쪽 다리에 좀 이거 올려보세요. 당겨보세요.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훅이 걸려요. 그다음 왼쪽 다리 이 왼손하고 왼쪽 다리를 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주고 오른쪽 발바닥을 머리 위로 이대로 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왼발만 피면 돼요. 그럼 체중이 왼쪽 발바닥에 실려. 그때 굴려. 손하고 굴려. 일어나면 돼요. 이렇게
내가 일어나면 한쪽으로 기울이고 뜯어내고 스윙 줘서 회전을 주고 그다음 양손을 당겨 이렇게 쭉 당겼다가 오른손 놓고 그다음 왼발을 이렇게 들어올리면 허벅지 붙어있는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돼요.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핀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넘어가. 구부리고 펴주고 그다음 바로 넘기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손이 깔려있어. 도망가. 연태야 합니다. 자, 쫙! 벨레.